2012년 2월 8일 중국 선양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탈북자 19명 중국 공안에 체포. 2월 12일 같은 지역에서 탈북자 5명 중국 공안에 체포. 2월 13일 농징에서 탈북자 일가족 3명 중국 공안에 체포. 2월 19일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탈북자 3명 추가로 중국 공안에 체포. 이들과 함께 총 80여 명의 탈북자들이 현재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위부원 300명을 중국으로 보내 탈북자들을 찾아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이 북송된다면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구하고자 한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유엔 난민기구를 통한 국제법적인 요구와 80여 개 나라 17,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송환 중지 서명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자 중국은 송환 절차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중국은 북송에 의해 박해받게 될 탈북 주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다른 난민들과 다르게 탈북 주민들은 한국 헌법 2조와 3조에 따라 바로 다른 정착지를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여 그들의 인권을 외면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이 강제 북송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9월에도 체포한 탈북자 35명을 잠시 구금했다가 여론이 잦아들자 북송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여 이달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편지와 팩스, 이메일을 보내 탈북 주민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염려가 이 문제를 더욱 긴급하게 하는데, 첫째는 체포된 사람들 중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형이 한국에 있는 16살 소년과 부모님이 있는 19살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녀가 북한으로 다시 추방되기보다는 차라리 독을 보낼 테니 자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이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 북송된 탈북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에 북한은 김정일이 죽은 뒤 100일의 애도 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 탈북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가족 모두와 그 친척까지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팩스나 이메일뿐 아니라 직접적인 편지를 써서 중국 영사관과 대사관에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청원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봅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합시다. 오늘 우리도 죽음의 위기에 몰린 탈북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적극 동참하여 나아갑시다. 주여, 더 이상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동참케 하시고 이로써 인권 유린과 탄압을 받는 북한 동족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